자, 컴퓨테이셔널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단계별 난이도 형태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로 포함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아직도 좀 감이 안올수 있어요. 내가 모델링을 맞닥뜨렸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과정인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의 모델 자신감은 하락할 것이고 그 결과는 모델링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위에서 보는 대로 기본 입방체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리볼브 회전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은 커브 툴로 제작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리볼브 회전 다음에 뭐가 있죠? 특정한 레일을 따라 회전하는 레일 리볼브가 그 다음 차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리볼브 아래 레일 리볼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원형이 아닌 임의의 형태를 따라 흐르는 프로파일 커브를 만들어서 회전과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피라미드 형태는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입방체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우리가 커브를 가지고 기본 입방체를 반대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구는 어떻게 만들까요? 자, 간단한 내용인데 이것을 세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의 모델링은 힘들어질 거예요. 자, 트림합니다. 자, 회전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면이 있죠. 어떻게 돼요? 자, 서피스 리볼브로 축 위아래를 찍어주시면 회전하면서 구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즉, 커브 편집으로 구를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원 기둥입니다. 원 기둥, 기본 입방체입니다. 원을 만들어서 자, 일정 높이까지 카피한 다음 로프트를 이용해서 막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챕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델링을 만드는 방법은 10가지까지는 안 돼도 한 가지 모델링을 완성하는 방법은 대여섯 가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자, 틀리지 않았다면은 느리게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처럼 틀리지 않았다면 부담감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서 조인하면 조인이 안 되노? 되고요. 에이, 왜 자꾸. 자, 4분점, 중심점.
해서 얘를 뭡니까? 리볼브 회전을 시켜도 원기둥은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모델링을 완성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기존 커브 하나만 가지고도, 자, 익스트루드 평면 커브 가지고도 그냥 뽑아 올리면 원기둥이 되는, 자, 클릭 한 번으로 되는 것도 있고. 타워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타워 만들겠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리볼브 시키겠죠. 자, 타워 만들겠죠. 또는 구를 만들어서 늘릴 수도 있겠죠. 또는 뭐예요? 자, 밀어시키고 이걸 또 로테이트 카피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으로 했고요. 근데 이쯤 되면 뭡니까? 아, 지식. 자,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쉽게 만들 수 있는 걸 굳이 어렵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 새끼 똑똑하긴 한데 왠지 바보 같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이렇게 크로스 섹션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되게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UV 개수도 엄청 늘어났어요. 자,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 중에 가장 손쉽고 간편한 것을 찾는 사람이 저는 잘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그리는 사람도 물론 좋겠지. 하지만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질 거예요. 가장 안 그래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그걸 굳이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런 형상을 보겠습니다. 뭐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레일 리볼브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먼저 조인을 시켜야겠죠. 자, 레일 리볼브입니다. 프로파일 커브예요. 단면 커브예요. 그 다음에 레일 커브. 이쪽 레일을 따라 축을 흘러라. 이러면 이 형상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구해놓은 제가 그려놓은 이 선이 있어요. 이선 자체는 제가 천짜리 파이 천짜리 선을 맞춰서 그려놓았어요. 그럼 뭡니까? 트레일도 쓸수 있단 말이에요. 쓸 수는 있는데 절반 절반 이렇게 되겠지. 자, 잠깐만요. 아, 레일이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레일은 단면 끝에 있어야 되니까 얘를 분해시키고 레일 크로스 섹션 두개 해서 하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하자면 뭡니까?
레일리볼브가 더 쉽고 간편하죠. 그래서 레일리볼브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답은 없다고 했어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것을 원레일로는 돌릴 수 없을까? 자, 양쪽 원레일, 투레일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되었지만 이것을 원레일로 자, 크로스 섹션 2개 절대 이 모양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찌그러질 거예요. 자, 이렇게요. 자, 서페이스는 이 커브를 만족시키면서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쪽 커브가 정의되지 않았다면 얘는 자연적으로 곡률에 따라서 지맘대로 이렇게 그냥 계산해 버리면서 자기 멋대로 흘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레일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투레일까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직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이 단면에 대한 정의가 따로 필요가 없는 것이죠. 원레일, 투레일, 뭐 크로스 섹션 이런 것들은 모두 서페이스가 흘러가는 길에 대한 정의를 조건을 내가 미리 유저가 미리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시고요. 원레일 이렇게 가면은 아무 문제 없이 흐를 거예요. 이렇게요. 하지만 양쪽의 모양이 다르거나 했을 때는 라인을 정의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커브 라인에 대한 정의, 커브 라인을 제대로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거듭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피라미드 볼게요. 피라미드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점에서부터 맞춰야 되니까 포인트를 찍습니다. 자, 로프트입니다. 로프트. 제가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명령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어점에 증가가 되지 않는 로프트입니다. 로프트나 서피스 모든 것들은 점에서부터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점도 분명히 서피스를 이루는 요소입니다. 요소. 자, 이걸 또 굳이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걸 굳이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아시겠죠? 자, 그 레일 올리고 또 예? 또 섹션 만들고 이렇게 지랄을 해봤자 지랄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지랄 말고는 제가 딴 생각이 나지 않나요? 아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얘는 크로스 섹션은 어떤 원의 형태, 곡선 형태밖에 안 직선을 만들지 못해요. 직선을 만들지 못해.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이러면 이제 로프트로 연결해 줘야겠죠? 자, 어쨌든 모양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포인트 찍어주고요. 자, 약간 배가 부른 임신 3개월의 어떤 피라밋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명령어는 그냥 적합치 않다. 크로스 섹션은 적합치 않다. 이런 경험치를 우리가 쌓아나가면 됩니다. 그럼 뭐가 어울릴까요? 만약에 로프트 말고 자, 비트윈 두 컵으로 한번 해보죠. 근데 포인트 자, 비트윈 커브는 또 커브만 인식해요. 포인트는 인식하지 않아요. 로프트나 서페이스 원릴 투레일은 점을 인식하는데요. 비트윈 투 커브는 포인트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런 젠장. 안 되는구나. 그럼 하면 되는. 뭐, 로프트 명령어만 알고 있다면, 그냥
개미처럼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집 짓기를 시도하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겠죠. 아, 만들면 돼요. 문제는 이제 복잡한 면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복잡한 면이. 그 전에 한번 입방체, 기본 입방체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뭐냐면 파이프 명령입니다. 파이프 명령. 한번 커브를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솔리드로부터 커브를 한번 추출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의 커브가 추출이 되었죠. 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명령어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투 레일입니다. 하나, 둘. 긴 쪽이 레일, 단면처럼 생긴 것이 섹션. 자, 3분만에 선택이 안 되므로 묶어주고요. 묶어주었습니다. 투 레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평면 맞게 해주면 되고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간단한 게 있었죠. 이것을 만들었던 것은 뭐냐면 요 커브였습니다. 이 커브 하나. 2에서 자 4분점을 기준으로 4분점 쿼드런트 쿼드 트림 해서 얻어지는 라인 가지고 뭡니까? 파이프죠? 파이프 명령.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명령어가 있는데 굳이 뭐 투레이를 쓰니 마니 그런 겁니다. 내가 더 쉬운 명령어 알고 있으면 그걸 쓰시면 돼요. 어차피요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땐 이걸 투레이로 했는지 파이프로 했는지 알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이 커브의 잔재들이 남아 있다면 투레이에서 쓴것 같은데 요렇게 유추를 해볼 수는 있겠죠. 유추. 하지만 커브마저 지운다면은 사실상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험 보는 시험장 아니라면은 우리가 시간에 쫓겨가면서 모델링 할 일이 아니라면은 찬찬히 부담 없이 방법을 찾아가면은 재미도 가지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잡한 모양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복잡한 형상이라도 사실 이런 식의 형상은 복잡함에 속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정도 가지고. 자,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런 어떤 뭐라 해야 되지? 가변적인 어떤 기둥의 형태 이런 것들은 자 제가 재밌는 명령 하나 TION 섹션입니다. 섹션 저는 얘를 이렇게 자를 거예요.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섹션이 나오는 거예요. 단면 커브가 이렇게 잘려서 그 명령어가 섹션 명령어입니다. 아이콘보다는 그냥 섹션을 쳐서 저는 만드는 편입니다. 약간 곰돌이 같기도 하고 뭡니까? 자, 라인 작업해서 리볼브면 끝이죠. 자, 이 형상은 그냥 리볼브면은 바로 만들어지게 되는 형상이다. 그래서 가장 쉽게 만드는 형태는 리볼브.
아니면 하나하나 쌓아나가면서, 하나하나 쌓아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것을 뭐, 이거는 잘못됐니? 이게 맞니?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둘다 맞는 방법인데, 어떤, 천천히 만들어 나가면서, 쌓아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모델링에 맞고 틀리는 건 없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인하게 되면은 그냥 끝이 나게 되죠. 리볼브로 돌렸는지 하나하나 쌓아 나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굳이 이 형상 가지고 원데이를 로프트나 아니면 기본 리볼브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원데이 투레이까지 갈 필요가 없다. 자, 점점 복잡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네트워크 커브의 영역입니다. 자, 커브 네트워크 크로스 섹션. 서페이스 매뉴줄에 보더라도 로프트, 원레일, 투레일, 리볼브, 레일, 리볼브, 네트워크 이렇게 나오죠. 자, 네트워크의 가장 복잡한 어떤 명령, 어떤 형상을 다룬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네트워크로 만들 수 있는 몇몇은 투레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을 만약에 레일 커브로 잡고 이쪽을 단면 커브로 잡는다. 자, 됩니다.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꼭 원으로 생겨야 단면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얘가 단면일 수도, 섹션일 수도 있고요. 얘가 레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레일과 단면은 이렇게 맞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얘를 투레일로 잡았을 때, 얘를, 보세요. 지금 투레일인데 얘는 4개잖아.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걸 잡을 건데? 2개는 못 잡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쪽을 투레일로 잡은 거고요. 투레일로 만약에 잡는다면, 2개는 포기하고 마주보고 있는 두놈을 잡아야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셀렉트는 크로스 섹션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나머지 2개는 선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단면은 무시되겠죠. 아주 개시장 무시가 되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떠도는 라인이 되는 거예요. 자,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프로필 라인들은요, 또 형상을 정의하는 어떤 가이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에 적절히 삽입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이 커브를 만족하고 이 커브를 충족시키는 서페이스를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이 형상 네트워크 커브 선택하고요. 다음에 순서대로 클릭. 제가 할때 순서대로 클릭을 했어요. 네트워크를 할 때. 순서대로 클릭을 하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따르는지 보여드릴게요. 서페이스. 이번엔 순서를 뒤바꿔서 건너뛰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 2, 3, 4인데 1, 3, 2, 4 이렇게 선택을 했죠. 면이 꼬여. 아이씨, 꼬여야 되는데. 왜 바로 되지? 한번 먹었네. 꼬여야 되는데 이상하네요. 헐, 참. 1, 2, 3, 4. 헐.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비투커. 자, 비트윈 투 커브. 이건 뭐, 그냥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사실, 두 개만 이렇게 로프트를 연결하든지, 어차피 직선 구간에 있다면은 이것은 만족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떤 특정 기간 구간에 돌출부가 있다거나, 어떤 이런 섹션의 상정을 놓고 본다면 꽤 유용한 명령으로 얘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커브는 지나가야 할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요. 자, 제가 간단한 예제와 함께 점점 난이도가 있는 물체에 대한 어떤 접근을 알아봤는데, 어디까지나 뭐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기초적인 내용이고, 현실은 더 복잡한 형상들이 우리를 대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접근하는 우리의 자세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더 복잡하고 재미있는 형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